날씨가 날씨도 이런데 어디가요? 아 일단 따라오세요. 네, 저 믿고 따라오세요. 아 그냥 타면 돼. 네 그냥 타세요. 빨리 저쪽으로 타서 우리 출발하시죠. 네 좋아요. 아 일단 어디로 가는데요? 말도 안 해주고 가면 어떡해요? 피디님 일단 따라오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출발할게요. 한기자님, 네? 지금 약간 구름이 걷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는 이 길 따라서 혹시 날씨가 좀 어떤가요? 지금 아마 오후쯤에는 살짝 맑아졌다가 밤 저녁 해 떨어지면 이제 비 예보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해지기 전에는 좀 맑을 것 같다. 지금은 남부지방은 좀 맑을 거예요. 아, 네. 잠깐. 잠깐. 우리 어디 가요? 일단 계속 내려갈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네. 지금 괴산을 지나고 있는데 계속 갈 거예요? 네, 계속 갈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출발! 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도착했어요. 안녕. 네. 도착했는데 지금 누구 한 분이 등장했어요, 갑자기. 원래 갑자기 없었는데? 없었는데. 혹시 이분 때문에 경주 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뒤에 커다란 이제 네. 돌이 있죠. 여기 천성대가 있는데요. 천성대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천문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이 이제 완공을 한 거고요. 전체 28개 기단으로 되어 있고 그 돌의 개수는 364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했던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궁이랑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하늘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천문대가 이제 왕궁 안에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입구가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사다리 넘어가서 올라가서 그 안에서 이제 올라가면 저 위에 올라가서 관측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꼭대기에서 네. 출출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10원빵 유명하다고 하죠? 아 그렇죠. 네, 혹시, 아 10원 얘기했으니까 네. 10원짜리 동전에 혹시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무슨 다보탑. 다보탑인가? 다보탑 그렇죠. 우리가 네. 동전에는 지금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경주에 왔으니까 네. 옛날 10원짜리 그 지폐이던 시절에 아 10원짜리... 네, 한기사님이 사용했었던 네? 그 시절? 아니 아니 거기에는 10원짜리에 요 첨성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온 김에 10원빵 한번 사 먹어볼까요? 좋아요. 기자님 사주시나요? 네 10원빵 네. 좋아 그러면 10원빵 출발! 잘 먹을게요. 네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목적지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항공대 더 남았어요. 우리는 거기로 출발하기 전에 배를 먼저 좀 간단히 채우고 출발하자라는 의미로 네. 왔습니다. 우와 커플? 어디로 가고 있죠? 아 이제는 목적지를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보현산 천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보현산 천문대는? 자 보현산 천문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낮에도 못 들어오시는 장소예요. 이곳조차도 그래서 여기 통제구역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보현산 천문대 해발 약 1200m. 좀 더 어두워지면 올라와서 이제 불빛도 못 켜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옆에 건물 보면은 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커튼이 전부 다 암막 커튼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안쪽에 있는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기뿐만 아니라 소백산이나 천문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불빛을 최대한 다 차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산 정상은 추우니까 들어가시죠. 야, 여기로 와보네. 네. 와. 우와, 따뜻해. 요거는 이제 온스토 정보랑 뭐 기상 정보들. 요거는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뿌려주는 이제 그 기상 사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망원경 움직이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로 망원경을 제어한다고 뭐 보시면 되고요. 이 노란 거는 달이거든요. 달 위치가 지금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요. 저기 시계가 시간이 다른데. 이게 이제 KT고 이건 이제 UT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천문학자들 UT를 많이 써가지고. 예. 이 자리가 이제 그 관측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이제 관측 어떤 대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오퍼레이터 분께서 망원경을 제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관측 이제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여기 망원경은 이제 저기 올라갈 때는 이제 저 위에 거울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1년에 그 올라갈 일은 잘 없어요. 야, 저렇게 높게 올라간다고? 야. 부대님도 올라가 보시겠어요? 도착했습니다. 안녕. 한번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회. 자, 위에 어땠어요? 올라가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떤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거울인지도 볼 수 있어서 진짜 최고였어요. 뭐, 돈 냄새 나는데? 어? 돈이요? 어? 이게 뭐지? 왜 바닥에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죠? 올라가면 흘린다. 아, 그랬나 보다. 자, 여기 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만 원짜리 지폐를 이제 주웠는데 이 만 원짜리 보면 이 뒤쪽에 그 망원경이 있어요. 어? 네, 위조 지폐 아니네. 어, 잠깐만. 자, 여기 있는 망원경. 네. 어디 봤죠? 지금 바로 여기. 이야. 여기 있는 망원경이 바로 우리가 만 원짜리 지폐 뒷장에 그려져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 모형이나 이런 거를 다른 데서 볼 수 있지만 요 망원경은 여기 와야지만 볼 수 있죠. 여기서만? 그리고 그러면 잠깐만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관측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측자분들만 보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완전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공간에 들어온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찍어서 보여드리니까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망원경 보실까요? 5만원짜리 집회 뒷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망원경이 보시면 저희 뒤쪽에 파랗게 보이는 이 망원경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 1.8m짜리 망원경입니다. 이야, 여기로 다니.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망원경까지 만나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사실 목적지를 말씀 안 드리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 전경이 너무 좋아요. 전경이? 네. 또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일 큰 거 보러 간다고 해서 몰지했는데 아, 진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 보러 왔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지만 저도 처음인데 이게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만원짜리 네. 거기 안에 있는 만원경을 또 이렇게 보러 와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깜짝 선물로 이게 좀 먼 거리였지만 네, 모시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네, 좋아요. 우리 인턴 기자님 어떠셨어요? 아, 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모자 어디서 났어요? 아, 이 방글핑. 방글핑? 빼서 왔습니다. 저 방글핑님. 방글핑님.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저 언블리버블하고 최고, 최고. 자, 그럼 우리 다음 원정대 또 어디로 떠날지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별볼 원정대 만나길 기약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